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과 더불어서 모두 이제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펙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딴 걸 더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저녁에 이제 다시 또 한번 회의를 한다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는 거냐? 근데 일부에서는 6월 10일 날 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하고 싶긴 하고 싶은 거예요. 감수. 그렇죠. 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든가 말든가. 우리한테 너무 좀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장 그건 나중에 네. 그 심수빈 연구원이 또 그건 잘 알거든요. 네네. 그쪽을 알겠습니다.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네. 오늘 저녁에 그 오펙 플러스 회담이 일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관건이고요. 네. 그 결과는 월요일 날. 우리 뭐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은 별로 큰 의미 있을 만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 쉬니까. 그리고요 혹시 이번에 신규 실업 수당 그때 건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늘어날 거라고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미 네.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이미 거고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550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60만 그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더 나올 거다. 그 네.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트래픽 걸리면 그냥 또 미뤄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들은 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좀 밀릴 거예요. 예상하세요. 왜냐면 그 거래 정지시켰던 것들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증가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근데 이제 지금 3주 연속으로 해서 1,700만 명이 이제 실업자가 그쵸.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고용 보고서는 아주 발표를 안 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네.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음 주 이거 보시면 월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4월 금요일 날 그 중국의 성장률 산업생산 실물 경제 지표들, 네. G2 국가들의 그러네요.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이 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6%예요. 시장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이슈로 그다음에 코로나 피크가 지난번에 4월 15일 날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사 연구 그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4월 네. 11일 날로 당겨졌어요. 11일.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피크인데 정말 그런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경제 재개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는 계속 4월 말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큰일 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니까 뭐 5월 말 정도로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난번에 그 길레드 사이언스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4월 10일 정도까지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길레드 사이언스가 임상 표본을 증가시켰어요. 600명에서 2,600명으로 늘리고 뭐 그 중증 환자들도 400명에서 뭐 2,300명 늘리고 뭐 하는 것들을 보니까 통계치가 잘 나오면 그냥 바로 하는데 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 원래 1조도 안 되는 회사거든요. 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그맣더라고요. 자그마한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말이 많은 또 회사였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막 튀고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좀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모양이네요. 네, 막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걔네들의 이제 소식은 그거거든요. 내가 만들면 너한테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만들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무튼 예.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JP모건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돼요.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에서 좀 더 낮아지면 뭐 됐다고 서프라이즈 되면 약간 올라오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공포 심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 숨겨져 있었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슈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얼마 전부터 그런 조짐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미 그 기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해외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변동성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몇 군데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게 계속 뒤로 딜레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재개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일부 또 튀어 올라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는 녹록지가 않아요. 네. 모든 것들이 좋은 건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최근 들어서 예 흐름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면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과거와 달리 상승폭이 제한돼요. 이제 그 말은 걔네들도 부담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반등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이 요 부분에서의 이제 이슈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호재만 찾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음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예,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좀 주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